아주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는 세상이 너무너무 깜깜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세상에 빛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하늘에 햇님을 만들어야 돼. 너무 햇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너무 달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별들이 만들어졌어요.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어요. 조용히 조용히 알았어. 단태야 가만히 있어. 우리 신곡이 났어. 하늘에서 막 비가 막 내리니까 땅에서 양파가 올라왔어요. 양파인가 파인가. 파가 올라오더니 여기서 이 파랑이가 막 생기는 거야. 잎이 생기더니 나중에 봉우리가 하나가 뻥 생겼어. 깜짝 놀랐네. 어디 갔어? 그러더니 거기에 꽃이 피었어요. 예쁜 꽃이 반짝반짝. 그런데 꽃만 있으니까 안 되겠어. 뭐 움직이는 게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 그래. 그렇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어야 되겠다. 신경 쓰지마.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새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가 날개가 있어서 막 날아다니는. 그리고 새들은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물에 빠져도 둥실둥실 뜨게 해야지. 둥실둥실 물에 빠져도 둥실둥실. 새들은 물에 빠져도 둥실둥실 뜨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미꾸라지가 있었어요. 물속에 붕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새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새들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새들은 너무 머리가 나빠. 머리가 좋은 걸 좀 만들자. 머리 좋은 거. 그래. 새들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주인을 몰라봐. 주인을 잘 알아보는 걸 만들자. 바로 장난감도 만들었어요. 와, 박수. 강아지가 아유 이뻐라. 멍멍이는 주인을 잘 알아봐요. 아무나 쫓아가면 안 돼. 아무나 쫓아가진 않아요. 멍멍이는 아무나 준다고 막 받아먹어도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런데 멍멍이는 똑똑해요. 근데 멍멍이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쟤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멍멍이가 여름 성경학교라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멍멍이가 회개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멍멍이는 하나님을 몰라.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안 해. 안 되겠다. 멍멍이보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이 맞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와, 이야, 이쁘다. 예쁜 마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쁜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돼. 깨끗해야 돼. 그러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에덴 동산에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말이야 이거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저거 따먹으면 너희들 죽어. 알았지?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얘 이름이 누구였느냐면 아담이었어요. 아담. 하와. 어? 얘 이름은 하와였어요. 알았어요. 안 먹을게요. 어 너희들 저거 때 저거 따먹지 마.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안 먹지 마.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나 먹으면 안 돼. 알았습니다. 먹습니다. 너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아, 따먹어. 따먹어. 따먹으면 큰일 나. 아니, 나 알았어. 따먹으면 죽어. 알았어. 따먹으면 너 큰일 나. 알았어. 어휴,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들이 이렇게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약속을 잘하는데 말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 그게 문제야. 이빨 잘, 이빨 닦고 자야 돼.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이빨 닦고 자고 싶어요? 그냥 자고 싶어요? 아유, 그게 문제야. 안 되겠어. 그런데 게다가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녀석이 세상에는 살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 어떤 나로 나귀였어요. 나귀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좋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좋아. 어휴, 뱀은 나빠요, 나빠. 뱀이 미워, 미워. 뱀 미워, 안 미워? 한태야, 이게 뱀 미워, 안 미워? 내가 뭐가 미워? 안 미워? 어휴, 근데 이 뱀은 나빠요. 근데 왜 나쁘냐면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한 어린이 착해요, 나빠요? 어느 날, 어휴, 하와이한테 뭐라 그랬느냐면, 하와이야! 네? 이거 왜 안 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유,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정말 꿀맛이야. 먹어봐. 안 돼. 하나님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이놈 그랬어. 아유 그것도 되게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 봐봐 그렇대잖아. 어린이 여러분 이거 먹으면 안 되죠. 봐봐 안 된다고 했잖아. 아니야 아까 네 그랬어. 어린이 여러분 이거 먹어도 되죠. 어? 정말 먹어도 되나? 어휴, 이 뱀의 마음 속에 나귀가 들어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걸 하나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어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 아담, 아담. 왜, 왜, 왜? 이거 먹어봐. 어, 하나 어디 갔어? 여러분들 이거 먹었죠? 네. 어디 갔어요? 뭐, 하와가 따먹었어요? 아, 하나님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해. 안 죽었잖아. 맛있어. 정말 맛있어? 엄마 또 먹어봐.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죠.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어. 우와. 망고보다 더 맛있어. 우와. 복숭아보다 더 맛있어. 우와. 그래가지고 아담이도 가서 그냥 하나 더 따먹은 거야. 어휴 세상에. 그래가지고 어휴 아담과 어가 그걸 따먹고 나서부터 이 마음속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오 내 마음이 이상하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것 같아. 오 이상해. 오 창피해. 오 하나님이 무서워졌어. 하나님이 오면 큰일 나. 우리 가서 숨자 숨어 숨어. 우리 숨자 숨어 숨어 숨어. 아유 무서워. 아유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큰일 나는 거야. 벌써 이 마음속에 이 마귀가 들어왔어.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쏙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싫어져. 무서워지거나 싫어지거나 교회 다니기 싫고
교회가 시간에 놀고 싶고 이런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예!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자. 그래, 우리가 돈이 더 많아지려면 남의 걸 뺏어야 돼. 응? 그러면 막 흐름만 들어가지고 응? 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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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있으면 내놔. 웃어. 너도 돈 없어? 있어. 너 돈 없어? 있어. 한테. 남의 가족을 막 뺏는 거야. 그럼 돼야 안 돼요? 남이 먹는 거 뺏어 먹어도 돼야 안 돼요? 아유, 그래가지고 맨날 이러니까 아유, 저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도 전제보다 주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만드는 거야 또. 그러더니 예! 발을 만들어서 내줘야지. 예! 예! 발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싸움만 하는 거야. 야, 선생님한테 좋아. 맨날 이렇게 사람 싸 죽이고 죽이고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그러면 안 돼. 나중에는요, 아유, 막 미사일을 막 만들었어요. 예, 우리는 우리 아바이 동무께서는 우리 아바이 동무께서는 미사일을 만들라고 하셔서 예, 미사일을 쏘자고. 미사일 발사 1, 2, 3. 우와, 저 선생님 어떻게 저 선생님의 등장 날아가지? 올해 뭐 수원 성취하겠네. 자, 아유, 안 되겠어요. 자꾸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놈을 빼버리려면 어떡하면 좋을까? 이놈이 마귀가 마음속에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저 죄가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돼. 어우, 근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어우, 날 죽이면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다시 살려줄게. 정말이에요? 그럼.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요. 맞아. 무서워.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쁜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 우와. 그러려면 네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 네? 희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정말 안 믿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떡하면 좋아.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어떡하면 좋아.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죽은 무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지? 예수님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안 계시네. 예수님이 어디 있나? 얘는 단비 아니야. 얘는 우성이 아니야. 얘는 개빈이 아니야. 예빈인가? 예빈이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네? 복음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을 가르쳐줘라. 그러려면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어요. 교회. 와, 그래. 이 교회 이름은 지구촌교회입니다. 너희들은 교회를 잘 다니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단다. 우와, 박수!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조용히 안 돼,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구청교회를 세운 거야. 우와, 교회.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마음속에 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 앞에 회개하라.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와, 마귀가 사라졌어요. 박수. 예수님 때문에 마귀가 사라졌어요. 알았어.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어린이들은 마귀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아,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들은 다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데, 아, 예수님, 나 그럼 천국 갈 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라. 천국 갈 때는 십자가가 비행기가 되는 거야. 와, 비행기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은, 아유, 때가 이르매. 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돼. 예수님만 꼭 붙잡으면. 자, 천국 가겠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미안해. 야,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거야.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어휴, 앉아있어, 앉아. 제발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얘네 그 풍선 안 줄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만 주면 얘네들이 울면서 집에 가. 그러니까 안 돼. 만들어줄 바에는 다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한 명도 안 만들어주든지. 그게 내 철학이야.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봐가지고 오늘 정말 율동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 잘 들은 어린이들은 나중에 한 개씩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알았어요? 네. 자, 박수. 자, 그럼 지금부터 인형곡을 시작하겠어요. 인형곡 불을 꺼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통이는 교회를 다니질 않았어요. 날마다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싫어. 난 예수님 믿는 어린이들이 싫어. 난 교회 다니는 거 난 너무너무 싫어. 교회 다니는 애들은 나하고 놀지도 않아요. 에이, 정말 이상해. 애들이 왜 나하고 안 노는 거야? 오늘은 교회 다니는 애들을 혼내줘야 되겠어. 그렇지, 점수가 있다. 여기 마침 삽이 있다. 이 삽으로다가, 그렇지, 여기다 구덩이를 파는 거야. 삐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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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샥. 아, 구덩이를 파가지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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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애들이 교회에서 나온다고 구덩이에 푹 빠지게 해야지. 저기 누가 나온다? 웬 여자애가 나오잖아. 순이였냐? 여기 숨어있죠. 잠글은 마치 밭에 감추인 방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도착이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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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여기다 그 구덩이를 파는 거야? 어우, 아프다. 무릎이 까졌어. 피난다. 어? 너 누구야? 너 두통이 아니야? 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나 교회. 교회 가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오늘 떡 나왔어. 뭐야? 아이스크림도 나와. 어떤 때는 요구르트하고 빵도 나와. 뭐야? 너도 교회 나가자. 야, 교회를 뭐하러 다녀? 난 교회 다니는 거 싫어. 근데 왜 여기다 구덩이를 팠어? 너 빠지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너 그렇게 나쁜 짓 하면은 너 하나님한테 벌받아. 그러지 마. 야, 너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자꾸만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면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도 좋고 그리고 너무너무 재미있어. 너 자꾸 교회 다니면 내가 혼내줄 거야. 아, 그러지 마. 너도 예수님 믿자, 두통아. 뭐? 날 너로 예수님을 믿자고? 예수님 안 믿으면 너 나중에 어디 가는지 너 알아? 어디 가? 예수님 안 믿으면은 나중에 지옥 가. 어? 지옥이 어떤 곳이야? 지옥은 아주 뜨거워. 목욕탕이야? 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목욕탕보다 더 뜨거워. 찜질방이요? 아! 찜질방이 뭐가 뜨거워? 더 뜨거워? 그러면 사우나탕이야? 아유, 참 사우나탕보다 더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말해봐. 아,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보여줘봐.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보여줘봐. 잘 봐. 응. 너 어디 아프니? 왜 그래? 너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은 너 안 돼. 예, 부디 교회를 다녀. 야, 두통아, 교회 나간다고 약속해, 빨리. 싫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나가자.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교회 나가자. 싫어. 어린 여러분이 다 같이 두통 위해서 기도해요. 다 같이 기도. 기도. 예수님, 우리 두통이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예배도 잘 드리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 이제 가자. 싫어. 나 금방 아멘 그랬잖아. 싫어. 어떡하면 좋아. 안되겠다.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뭐 선생님? 네, 선생님이 뭐 난 교회로 끌고 간다고 천만의 말씀. 난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선생님이다. 스물이지.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지. 여기 누가 구더기를 파놨네. 어린이 여러분, 이거 누가 파놨어요? 두통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밑에? 어디 없잖아. 어디 갔어요? 왜? 없는데? 어디요? 어디? 여기 머리카락 보인다. 야, 두통아, 나와봐. 왜요? 네가 여기다 구덩이 파놨지? 안 팠어요. 어린이 여러분, 봤어요? 안 팠어요? 안 팠는데?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자, 너희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런 매일 나쁜 짓만 하는 거야? 애들이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러죠. 너희 맨날 애들 때리고 못살게 굴고 맨날 애들한테 욕하고 애들 가진 것도 뺏고 그럼 안 돼요? 안 되죠? 자,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고 싶어? 어떻게 봐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오늘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 자, 시킨 대로 한번 해. 두 손을 모아봐. 루큐, 고개를 숙여. 고개를 숙여. 야, 너무 많이 숙였어. 이렇게.
루키. 아, 그게 아니고 루키. 루키. 아, 따라해봐.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 그래야지. 아버지. 아빠. 너의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따라해. 저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저의 마음속을. 저의 마음속을. 활짝. 활짝.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어요. 아, 고개를 숙여. 야, 도대체 우리 교통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매일같이 이렇게 나쁜 짓만 하는지 보고 싶어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어요. 다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예요.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시는 거야? 내가 마음속에 뭐가 있어? 어?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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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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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야. 뭐? 싸움마귀? 넌 날마다 친구들을 때려주고 매일 싸우지? 여러분들도 매일 동생하고 싸우죠? 매일 언니하고 싸우죠? 엄마 아빠하고 싸우죠? 나는 싸움 잘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마귀야. 난 도시로 가, 가, 가. 아, 안 들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 들어가자. 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봐야지. 아, 뭐 이상한 게 이렇게 많지? 아니 어린이 여러분, 이번에는요 착한 놈이 들어있을 거예요. 봐요. 이게 뭐지? 너 뭐야? 나는요 욕심마귀예요. 뭐? 나는요 친구들 것도 막 뺏어먹고요, 동생 것도 막 뺏어먹고요, 남의 것도 막 장난감도 막 뺏어가져요. 난 그렇게 뺏어먹는 걸 좋아해요. 나는요 욕심마귀예요. 난 너 싫어. 가. 가. 돼지야. 가. 야. 돼지가 불난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근데 내가 왜 돼지야? 어린 여러분 돼지 불난 거 봤어요? 나는 욕심마귀예요. 난 너 싫어. 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이번에는 내 마음속에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보자. 하나, 둘, 셋. 나는 구글러 꾸물러 말 안 듣고 꾸꾸구리고 게으름거리는 거북이 마귀, 게으름 마귀. 뭐? 너는 이빨도 안 닦지? 뭐? 이빨 닦기도 싫어하는 어린이들, 맨날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 어린이들은 마음속에 꾸물럭꾸물럭 거북이 마귀가 있어요. 장난감도 안 치우죠? 여러분들도 장난감 안 치우죠? 나는 그런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북이 마귀예요. 난 너 싫어. 가, 가, 가. 에? 싫어. 난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지 마. 아니. 이번에는 누가 들어있을까? 어? 이게 뭐지? 어? 뭔데 뭐야? 나는 엄마 아빠 말씀 안 듣는 거꾸리 마귀야. 거꾸리 마귀. 뭔 거꾸리?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놀고, 그리고 잠자라 그럼 테레비 보고, 그리고 엄마가 목욕해라 그러면 장난감까지
가지고 놀고 난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여러분들도 엄마 앞에 말씀 듣기 싫죠? 교회 가라 그러면 놀러 가고. 아, 이게 재밌어. 난 싫어. 난 싫어.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사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들도 내가 좋죠?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내 마음속에 뭐 이런 게 다 들어있어. 아니야. 뭐야? 너 뭐야? 나는 게임마귀야. 뭐 게임마귀? 나는 엄마 말 안 듣고 날마다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어린이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게임 좋아하죠? 맨날 만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죠? 맨날 채찍 티니핑 같은 거 좋아하죠? 나는 그렇게 맨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핸드폰만 보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보고 게임만 하고 그런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게임마귀예요. 여러분 내가 좋지요? 난 너 싫어. 가. 그런 말이야. 나는 네가 좋아.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것이다. 안 들어가면 좋아.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나쁜 마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 예? 예수님이 누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다. 예?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예수님이요?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단다.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나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선생님. 그래, 그럼 기도하자. 예. 여러분들도 다 같이 기도해요. 두 손 모으고. 따라해봐요. 예수님. 이제부터. 교회 잘 다니겠어요? 교회 잘 다니겠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겠어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겠어요? 이빨도 잘 닦겠어요? 밤에도 일찍 자겠어요? 동생이나 오빠하고 안 싸우겠어요? 난 누나하고 싸워요. 누나하고도 안 싸우겠어요? 동생을 잘 돌봐주겠어요? 예배 잘 드리겠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정말 잘못했어요. 누구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도통아,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어린이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착한 분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단다. 와, 나도 그럼 예수님 믿을래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을 거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를 잘 다녀야 된단다. 와, 나도 그럼 교회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나갈 거죠? 어느 교회로 나갈 거예요? 무슨 촌이요? 뭐고 촌이요? 지구촌 교회. 그럼 나도 지구촌 교회 나갈까요? 그래라. 그리고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다. 나 엄마 아빠 말씀 너무 안 들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야. 와, 나도 이제부터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교회 잘 다닐 거예요.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 잘 들을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예수님 고마워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교회 잘 다닐 거죠? 여러분들도 천국 갈 거죠? 네, 저도 이제부터요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 다 쫓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교회 잘 다닐 거예요. 어? 근데 내 마음속에 나쁜 마귀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마귀들이 다 도망갔느니라. 와, 박수! 이제 내 몸속에 마귀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를 잘 다니면 마귀들이 다 도망가고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와, 예수님 고마워요. 나도 그럼 예수님 잘 믿을게요. 자, 빨리 그럼 지구촌 교회 가자. 여름 학교 끝나기 전에 갑시다, 갑시다. 예, 이리하여 우리 조통이는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들도 아,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알았지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우리 어린이는 인형곡 잘 봤어요? 아유, 인형곡이, 어우, 우리 두통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아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빨도 안 닦고 그랬던 거야. 이제부터는 잘 들을 거죠? 우리 조아도 이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거죠? 아, 우리 하준이도 이제 교회 잘 다닐 거죠? 아, 우리 다 같이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 잘 다니는 어린이가 되도록 해요. 다 같이 박수!